안녕하세요. 저는 광일중학교 1학년 유시우고요. 저는 일단 꿈이 컴퓨터공학자인 과학을 좋아하는 박준훈입니다. 샘모르 초등학교 5학년. 우주가 암흑물질로 이루어졌다고 들어는 봤는데 잘은 몰라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동아의 막내 기자였던 김소연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암흑물질이 뭔지를 설명하기 전에 조금 이해가 쉬우라고 좀 일상적에 가까운 예시를 들어보려고 해요. 학교에서 신체 검사를 한다고 합시다. 줄을 길게 서서 체중을 잰다고 합시다. 근데 여러분들 앞에 있는 친구 하나가 있는데 얘가 되게 가벼울 것 같아. 그랬는데 체중을 딱 쟀더니 몇 킬로가 나왔냐? 300킬로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 것 같아? 갑자기 체중계가 고장났어요. 그래서 몸무게를 쟀더니 여러분 몸무게는 한 대충 40, 50kg 제대로 나와. 근데 앞에 있는 애만 300kg야. 앞에 있는 친구가 여러분한테 가서 귓속말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나 눈에 보이지 않는 투명 갑옷을 입고 있었어. 그런 얘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우와, 쟤 완전 거짓말 잘한다. 이게 바로 암흑물질을 처음에 주장한 과학자가 들었던 이야기일 거예요. 이제 암흑물질을 처음에 주장한 과학자, 스위스의 천문학자인 이 아저씨 프리츠 츠비키의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자, 이 아저씨가 이제 1933년에 낸 논문이 있어요. 이걸 보고 관측을 해서 논문을 냈는데 이게 뭐예요? 뭘로 보여요? 그냥 우주? 맞아요. 이게 그냥 우주인데 이름이 있어요. 이거는 머리털 은하단이라고 부르는 애예요. 은하단이 뭔지 혹시 알아요, 여러분? 은하가 모여서. 은하가 모이면 은하단. 은하는 각각 회전을 하고 있어요. 은하가 회전하는 속도는 사실 질량에 비례해요. 이런 거죠. 짠! 이렇게 은하가 있다고 합시다. 자, 질량이 굉장히 무거워. 이 은하 전체의 질량이 무거우면 은하가 엄청 빠르게 회전을 합니다. 이게 지금 저의 최대한 속도예요. 어떻게 엄청 빠르게 회전을 해요. 반대로 질량이 가벼우면 은하가 천천히 회전을 해요. 근데 프리츠 츠비키가 이 머리털 은하단 속에 있는 은하들의 회전 속도를 예측한 속도랑 실제로 관측한 속도랑 달랐던 거야. 은하들이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회전을 했던 거예요. 은하의 회전 속도가 예상보다 빨랐다는 건 은하가 예상보다 무거워. 그렇지, 무거웠다는 소리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만큼 무거워 보이지 않았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투명 갑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프리츠 치비키라는 아저씨는 이 투명 갑옷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암흑물질. 맞아요. 암흑물질이라고 붙였어요. 자, 그래서 암흑물질은 뭐다? 관측 불가능. 불가능하다. 질량이 있다. 그렇지. 암흑이라는 뜻은 무슨 뜻으로 붙였을 것 같아요? 우주가 까매서 어두워서? 이게 정말로 이게 새카만 색이라서 암흑이라고 붙이는 게 아니에요. 전체가 암흑에 휩싸여 있다 뭐 이런 뜻으로 암흑물질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저 아저씨가 계산을 잘못한 걸 수도 있지 않아요? 맞아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상하잖아. 그래서 이 아저씨의 말은 앞으로 40년 동안 그 이후로 40년 동안 관심을 많이 받지를 못해요. 근데 이게 40년이라고 하면 그 뒤에는 관심을 받았다는 소리겠죠, 그렇죠? 암흑물질에 대해서 또 다른 증거를 낸 사람이 바로 베라 루빈이라고 하는 과학자입니다. 이번에 본 건 뭘 봤냐면 우리 은하 근처에 있는 안드로메다라는 은하를 봤어요. 은하를 옆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보면은 가운데가 조금 더 어때요? 약간 올라가요. 끝으로 갈수록 좀 어때요? 얇아요. 안에가 훨씬 더 별이 뭉쳐 있어요. 그래서 얘 기준으로 봤을 때 안에 훨씬 더 질량이 큰 거야. 은하의 회전 속도는 무거울수록 빠르고 가벼울수록 느리다. 자,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한번 찍어보세요. 자, 여기 있는 별이 더 잘 빨리 돌까요? 아니면 이 바깥쪽에 있는 별이 더 빨리 돌까요? 안쪽에 있는 별이 빨리 도는 게 정상이지만 바깥에 있는 별이 더 빨리 돌아서 이분이 암흑물질이 있다고 주장한 거예요? 그래프로 나타내면 짠! 이런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은하 중심으로부터 가까운 친구들은 회전 속도가 어때요? 빠를 거라고 예측을 했고, 그 다음에 은하 중심으로부터 멀면 회전 속도가 느릴 거라고 원래 예측을 했는데, 근데 베라 루빈이 안드로메다 은하를 봤는데 안쪽이나 바깥쪽이나 속도가 비슷해. 바깥쪽에 있는 별이 생각보다 더 빨리 돌았어요. 예상보다 더 무거웠다 가벼웠다? 무거웠다. 베라 루빈은 이 결과를 보고 다시 보이지 않는데 무게가 나가는 게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암흑물질. 그렇지, 암흑물질. 프리츠 츠비키가 암흑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한 1933년부터 40년 정도가 지난 1970년대에 암흑물질이 진짜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학설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돼요.
암흑물질의 탄생 이야기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거슬러 갑니다. 언제까지? 우주의 시작까지. 빅뱅이요. 빅뱅이 뭐예요? 무슨 폭발이 엄청 큰 게 뱅 하고 터져가지고 빅뱅 아니에요? 한 점에 있던 애가 빵 하고 터져서 우주 전체로 쫙 퍼졌대. 이 물질들이 골고루 퍼질까요? 아니면 어디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뭉텅뭉텅 퍼질까요? 골고루 퍼지겠죠? 이게 지금 별이 생기려면 우주의 티끌, 먼지 이런 애들이 한 군데로 막 뭉쳐야 돼요. 그쵸? 엄청 뭉쳐서 별도 되고 은하도 되고 여러분도 되고 저도 되는단 말이죠. 시우 학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균일하게 퍼져버리면 뭉칠 이유가 없는 거야. 어딘가에 이 얘네들을 모아놓을 만큼의 무게를 가진 애가 있었을 거다. 암흑물질. 그렇지, 맞아. 그거를 실제로 관측한 게 바로 뭐냐면 짠! 얘네들이에요. 각각 WMAP이랑 플랑크라고 부르는 위성이에요. 구체적으로 뭘 관측하는 위성이냐면 우주의 온도를 관측하는 위성이에요. 플랑크라고 부르는 위성이 뭘 찍었냐면 짠! 이게 뭘로 보여요? 지구? 이게 뭐냐면 전 우주의 온도 분포를 뜻해요. 온도가 높은 데들도 있고 온도가 낮은 데들도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온도 차이를 뭐가 만들었냐 하면 암흑물질. 암흑물질이 만들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은 세상의 몇 퍼센트일까요? 대충 80%. 그것보다 낮아야 돼. 30%. 낮춰. 1%. 높여. 5%. 5% 정답 맞아요. 5%. 그리고 이 27%, 이게 바로 방금 전까지 얘기했던 암흑물질이고요. 68%는요, 암흑에너지라고 부르는 또 다른 정체를 알 수 없는 물질입니다.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주의 27%를 차지한대. 근데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근데 얘가 우주를 만들어서 여러분도 있고 나도 있고 지구도 있대. 얘를 찾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짠! 탄산수배 전단지를 뿌립니다. 우주 전체 질량의 27%. 아까 얘기했던 거죠, 그쵸? 그 다음 두 번째, 엄청 늙었음. 우주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내내 우리랑 같이 있었을 거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투명인간 같은 눈. 그러니까 빛으로는 관측할 수가 없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속도는 빛보다 느린. 비교 대상을 빛이라고 해서 빛보다 느린 거지 그것보다는 훨씬 더 빨라요, 우리보다는.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네 가지 조건들이 있으니까 암흑물질을 잡으러 가봅시다. 과학자들이 꼽고 있는 암흑물질의 후보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씩 얘기를 해볼게요. 제일 먼저는 제일 유력한 암흑물질의 후보로 꼽히는 윈프입니다. 겁쟁이라는 뜻이에요. 겁쟁이 하면 짠! 이게 뭐예요? 제복치. 저거 진짜 옆에 있는 동료가 죽은 거 보고 놀라서 죽고, 사람 우는 거 보고 야 저기 뭐야 하다가 죽고. 아까 시우 학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얘가 진짜 엄청난 겁쟁이에요. 그래서 놀란 다음에 진짜 바다를 이렇게 헤엄쳐 다닌대요. 바다다다닥 헤엄치다가 여기 보이는 짠! 여기다 이렇게 빵 부딪혀! 그러면 여러분 부표가 어떻게 될까요? 부딪히면 부표가 어때요? 흔들려. 진동을 할 거예요. 그쵸? 이 윈프를 발견하려고 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개복치는 윈프인 거죠. 그쵸? 예. 부표 대신에 뭘 갖다 놓냐면 원자핵을 갖다 놔요. 갑자기 원자핵이 흔들리면 그러면 걔는 윈프일 거다 라는 식으로 윈프를 찾고 있어요. 원자핵이 흔들리는 이유는 암흑물질인 윈프일 수도 있지만 그 말고도 뭐 방사선이나 우주선이나 다양한 입자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암흑물질을 검출하는 장치를 지하 수천 미터, 수백 미터 아래다 갖다 놓고 윈프를 찾고 있어요. 자, 두 번째 후보의 이름은 바로 엑시온입니다. 이렇게 작고 무리지어서 다니는데 이 생물 뭔지 알아요? 정어리요. 정어리처럼 이렇게 엑시온은 윈프보다도 훨씬 작고요. 정어리가 부표에 부딪히면 부표가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그죠? 찾기가 어렵겠죠, 그렇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엑시온은 두 번째 성질이 있는데 굉장히 강한 자기장 아래에 엑시온을 갖다 놓으면 얘가 갑자기 뿅 하고 광자 두 개로 쪼개져요. 광자는 관측은 할 수는 있거든요? 할 수는 있어. 어렵지만 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라디오 주파수 맞춰본 적 있어요? 91.9면은 딱 거기에 맞춰서 엑시온이 쪼개져서 나오는 광자가 신호를 보여줄 때까지 과학자들은 라디오 주파수를 계속 맞추는 거예요. 엑시온! 채널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근데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 심지어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채널이 있어봐야 세상에 단? 하나. 한 개!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채널을 찾기 위해서 계속 돌리고 있어요. 나올 때까지.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비활성 중성미자라고 하는 앱니다. 비활성 중성미자는 뭐 같냐면요, 바로 명태 같은 앱니다. 여러분 명태 먹어본 적 있어요? 북극곡에 들어있으려. 명태는 짠! 종류가 엄청 다양해요, 그쵸? 근데 제가 제 아침밥에 딱 만난 이 북어가, 사실 제가 지금 이 애를 말렸을 때 만났으니까 북어인 거지, 배 바로 앞에서 기다렸다가 너 왔니? 하고 명태를 만나면 걔는 명태일 거 아니에요. 중성미자라는 애는 종류가 총 세 가지가 이미 밝혀져 있어요. 자, 하나는 전자, 타우, 그 다음 마지막으로 뮤온 중성미자, 이렇게 세 가지는 이미 정체가 밝혀져 있는데, 네 번째 중성미자인 비활성 중성미자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요. 얘네들 이 네 가지가 서로 상태를 바꾸는 거야. 그럼 우리가 하면 해야 되는 건 뭐냐? 이 중성미자가 비활성 중성미자일 때 잡으면 되죠, 그쵸? 중성미자가 변하는 건 거리에 따라서 이동하면서 변해요. 명태를 명태일 때 만나려면 명태를 잡는 명태 어장으로 가면 돼요, 그쵸? 마찬가지예요. 중성미자가 비활성 중성미자일 때 잡으려면 중성미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대로 가면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원자력 발전소에 있는 원자력 핵코어입니다. 비활성 중성미자는 원자력 발전소의 코어 근처에서 있을 거라고 예측되고 있어요. 20m, 30m 가까이에다가 관측소를 갖다 놓고 여기에 비활성 중성미자가 얻어 걸릴 때까지. 애초에 암흑물질은 아직까지는 이론 속에 있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암흑물질이라는 게 세상에 없을 수도 있어. 근데 이 암흑물질을 연구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커다란 연구 장비를 막 만들어가지고 암흑물질을 찾고 있어요. 왜 그러는 걸까? 찾으면은 세상에 도움도 되고 떼돈도 벌고. 제가 물어봤어요. 액시온을 찾고 있는 신윤창 박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가서 물어봤어요. 암흑물질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박사님은 평생을 바쳐서 액시온을 연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월급이 많았어요. 월급이 많았어요.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되게 좁고 긴 골목길이 있대요. 이 골목길 끝에 과학자들이 찾고 있는 어떤 진리 같은 게 있는 거래요. 과학자들이 하는 건 등불을 하나씩 밝히는 거래요. 밝힌 등불이 정말로 없는 거라고 해도 의미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진리를 향해 가는 어떤 발걸음이라는 거죠. 멋있지 않나요? 그래서 4월 과학의 달을 맞아서 우리 세상을 만든 물질, 그리고 이거를 찾으러 떠나는 과학자들의 여행을 바로 담아본 것이었죠. 여기까지 과학동화 김소연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재밌었어요. 형이랑 소연 기자님과도 이렇게 강의를 좋게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없을 수도 있는데 없더라도 그걸 찾아가는 게 그 의미가 있다라고 했던 게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개복치, 명태 그런 거에 비유해서 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박수! 하나, 둘, 셋!